왜? 지하 주차장으로 오세요. 빨리요. 왜? 갑자기 잘생겼어? 아직 뉴스 못 봤어요? 한유라 씨 결국 발견됐대요. 죽었대? 네. 어쩌다? 사고래? 어떻게 된 거래? 그것까진 모르겠고요. 근데 우리가 더 죽게 생겼어요. 왜? 일단 나오세요. 기자들 올라가니까 빨리요. 그냥 얼른 엘리베이터 타세요. 빨리 잡을 수 있을게. 안돼요. 엘리베이터 안돼. 안돼? 왜 안돼? 기자들 엘리베이터 탔어요. 비상계단 비상계단 안돼. 왜 또? 그쪽으로도 몇 명 올라갔어요. 집으로 일단 다시 들어가세요. 다시 들어가? 어. 야, 근데 내가 왜 도망가야 되냐? 일단 도망가고 말씀드리면 안 될까요? 시간이 없거든요. 그래? 야, 네 집 비번 몇 번이지? 모르죠. 저번 거 누나가 바꿨잖아요. 아, 그러니까 몇 번을 바꿨냐고! 아이씨. 아이씨. 집에 확실히 있지? 있어. 아까 매니저가 통화하는 거 내가 들었어. 그럼 언젠간 나오겠지 지가. 아니 이게 무슨? 네 부장님. 소중이 집에 있는데 네, 잠수탄 거 같아. 안 나와요? 좀 봐줘요. 나 지금 나가면 쟤들한테 물려 뜯겨 죽어요. 지금 상황에 되게 미안한 말이긴 한데 혹시 라면이나 찬밥 있어요? 내가 어제부터 뭘 잘 못 먹었더니 허기 가져서. 나가. 나가라고. 아니면 통째로 주세요. 그럼 천송이 반 한유라 반 하죠. 여기는 배우 천송이 씨의 집 앞입니다. 한유라 씨의 죽음에 관한 입장을 들어보기 위해 왔는데요. 일단 배를 눌러보겠습니다. 아무 기척이 없습니다. 아, 여기 이웃집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. 아, 저기요, 혹시 천송이 씨 본 적 있으십니까? 카메라 치워. 야, 그게 말이 되냐? 한유라가 왜 나 때문에 죽어? 사람들이 진짜 그걸 믿는단 말이야? 네, 지금 분위기가 너무 안 좋아서 노출 안 되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. 집에는 잘 들어가셨죠? 하루만 인터넷 보지 말고 집에 계세요. 그게 아, 씨 배터리. 아, 뭐야. 핸드폰도 없이 삐삐 쓰더니 집 전화기도 없어? 아, 씨 이 인간 세상 혼자 사나. 여기 갇힌 거냐 지금?